안녕하세요. 저는 기아자동차 국내 사업본부에 소속된 국내 상품 운영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강조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국내 상품 운영팀은 신차를 기획하고 런칭을 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가 자동차 회사이다 보니까 결국은 차를 만들어서 차를 파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정말 저희가 기획한 대로 차를 만들고 이제 고객들한테 판매가 되는 현장까지 저희가 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출근하는 곳은 비트 360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조금 더 감성을 좀 강화한 비트 360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국내 본사가 위치한 공간이고요. 실제 저희도 이 건물 안에서 저는 4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이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팀이 위치한 곳이고요. 저희 팀원분들 벌써 많이 출근을 해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 자리는 여기고요. 컴퓨터를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출근을 하면 먼저 쌓인 메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말에도 뭐 계속 메일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메일들 먼저 체크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21년형 K9 모델이 출시를 했다 보니까 주로 고객들이 반응이 어떤지 댓글이나 이런 거 많이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댓글을 좀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안 달렸네요. 일반 기사 같은 경우는 댓글들은 사실 그냥 눈팅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 양질의 고객 반응들을 보려면 저희도 동호회나 카페를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만 게시판이라든지 좀 개선 요청 게시판 같은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차기 모델을 기획하고 만드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K9 21년형 모델이 이제 출시를 해서 지금 시승차가 한 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들이 실제 저희가 기획하고 개발을 한 대로 잘 적용이 됐는지를 지금 체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K9 차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컬러가 새로 들어갔는데 제딜 브라운이라는 컬러가 들어갔어요. 적용 부위들이 잘 맞는지를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티어링 휠도 새로 컬러가 다 제딜로 적용이 됐고, 네,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잘 적용이 된 것 같네요. 사실 차종 담당자들한테는 이렇게 차가 한번 나오면 정말 약간 자식을 낳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플이 달리거나 했을 때도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시장에 나와서 고객들한테 평가를 받는 것들이 진짜 뭐 내 자식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것처럼 제가 자식을 낳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기분이 많이 들고는 합니다. 저희가 오늘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 지금 뭐 K7이랑 K9 같은 경우가 저희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 분야에서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으면 좋아서 오늘은 좀 K9에 좀 국한을 해서 얘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특별히 오리가 나와요. 네, 오늘은 특별히 한 메뉴로 좀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얘기하는데 안 듣고 그냥 가시네요. 오리만 뜨고 그냥 가시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식당은 다 구획을 해놨습니다. 동료들과 이제 같이 내려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파티션 안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요. 또 이게 재밌게 뭐 국내 사업본부에 있는 현황들을 밥을 먹으면서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식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연구소 출장이 있어서 여기 두 분이 카니발의 후속 모델의 개발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카풀을 해서 화성에 위치한 연구소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용할 차량은 얼마 전에 출시된 신형 소렌토 차량을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차가 나오게 되면 실제 대부분 직원들이 많이 타보면서 차의 뭐 모니터링도 한번 해보고 좋은 점이라든지 좀 개선이 필요한 점들도 많이 좀 얻어내는 그런 활동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내 상품 운영팀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어떤 팀이죠? 저희 팀은 제품을 상품으로 만드는 팀. 얼마 전에 인사해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우리 팀의 역할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똑같이 카피해서 얘기하네. 우리 팀에 오면 뭐 이런 게 좋다. 세 가지. 너무 갑자기 억누르는 거 아니야? 준비하시나? 아니 그런 거 없어. 정말 다양한 문서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 감친 부분은요. 오늘 매력적인데? 너무 직업병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딱 차만 봐도 옛날에는 몰랐는데 아 저거 뭐 몇 세대 차다. 맞아요. 앞에 뭐 그릴이 어떻다. 램프를 좀 작게 썼으면 더 예뻤을 텐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곤 하죠. 저희가 막 이렇게 떠들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다 느끼고 있지. 다 느끼고 있어요. 이 엉덩이로 진동을 네, 느끼고 있고 차에서 차를 타면 돼. 옛날에 그랬잖아. 항상 여기 만져봤잖아.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그때 제일 많이 욕먹었던 게 이게 왜 이렇게 플라스틱이냐. 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여기가 무조건 눌러봤을 때 그렇죠. 쏙쏙 들어가야 돼. 그래 이게 진짜 옛날이랑 다르게 지금은 다 이렇게 소프트 지금은 다 소프트폼 재질을 쓰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양재 본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놓쳤네. 연구소 가는 길에서 여기로 잠깐 얘기를 하는 사이에 여기다 지금 저는 양재동 본사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아까 두 분은 밖에 남양 연구소로 가셨고 저는 오늘 잠깐 급한 볼 일이 있어서 먼저 잠시 들어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들 먼저 넣어보신 입장에서 세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40% 정도 나가요. 저희가 뭐 동료들과 독서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임의 회장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회원인데요. 독서 모임 이름은 자독뱅이라고 자기야 독서 모임 정도는 괜찮잖아 라는 이름이에요. 아무래도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모임을 싫어하셔서 그래도 뭐 독서 모임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이렇게 또 많은 회원분들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국내 상품 운영팀 자체가 업무가 좀 강도가 좀 있다 보니까 각자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들이 되게 다양하게 하나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는 바디 프로필을 찍었었거든요. 업무 때문에 진짜 바빠서 몇 번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해봤는데 한 10주 정도 준비해서 바디 프로필 촬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 해소에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보내줬지. 보내줬어. 보내줬는데 관심을 안 보였잖아. 너가 내 원 같아. 아, 그렇죠. 아, 그래? 그럼 와서 아직 새로운 내가 또 찍었네. 새롭네. 짜릿하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영상 회의는 저희가 일반 모델이 있으면 좀 더 고급 모델에 대한 것들도 항상 검토를 하거든요. 고급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이밍에 관련된 조금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연구원님 국내 상품의 이강주 매니저입니다. 네, 국내 상품팀 이강주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팀 업무 특성 자체가 다른 부서랑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게 많고 회의가 많다 보니까 전화 받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전화통을 붙들고 하루 종일 보낸 적도 있을 정도로 업무 고충인 것 같아요. 특별한 노하우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고 아무래도 저희가 관련 부분들이나 협업이 좀 많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화를 끊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도움을 줄 일도 많지만 또 도움을 받을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은 국내 상품 운영 팀이 특성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좀 어려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겉에서 보일 때는 좀 책임감도 많을 것 같고 왠지 저 팀에 가면 야근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좀 어려움들도 있지만 사실 저만 해도 이렇게 7년 동안 이 팀에서 애정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는 건 그만큼 좀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차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걸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팀은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정말 본인 차를 좋아하시고 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내가 좀 해보고 싶었던 그런 차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 뭐 지원자분들이 계신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네,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일과는 다 마치고요. 이제 칼퇴를 해서 빨리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엄청 예전에 런칭하고 바쁠 때는 이게 항상 해질 때 출근해가지고 해지면 퇴근해서 햇빛을 잘 못 봤는데 런칭이 끝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생겨서 해 지는 걸 보면서 퇴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는 이만 퇴근을 하겠습니다.